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밤 8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 실내 온도가 영하 2.1도네요. 여기 보세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천장에는 이렇게 눈 천지네요. 아이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에 옥상을 나왔어요. 이 밤에 옥상을 온 지가 며칠일까? 한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요새 이런 것들이 조금 실증이 나가지고 자주 와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기특하게 잘 견뎌주고 있네요.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등을 제가 이렇게 큰 등을 훤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아, 혹시 어디가 망가진 게 없나 싶어서 또 그 사이 어른애는 없나 잘 살고들은 있나 내가 급하게 왔답니다. 요새 이제 집에서만 남편이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게 돼가지고요. 운전을 못 하거든요. 검사 결과는 이제 나와 봐야지 아는데 뇌 쪽에 꽈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은 남편한테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뭐 얘네들은 여기다 안 넣어놨으면 올해 어떻게 지낼 뻔했을까 참 걱정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못 해주겠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것들인 여기 벤자민 하우스잖아요. 근데 그리 다 넣어놓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서 좋아요. 집에는 또 집만이 보고 있는 그런 쪼꼬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신기한 건 이 선인장이 정말 안 컸었어요. 안 컸는데 어떻게 온실로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클 수 있을까? 확 커버렸어요. 정말 웃길 만큼. 온실 체질인데 제가 여태 그냥 밖에서 생으로 키웠는지 너무 다 잘 있네요. 지금 어둠이 짙어가지고 이 등이 이게 지금 미니 이거 후레쉬가 없다면 아마 이 영상 촬영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불 가지고는 저 불은 저희가 여기 앉아서 분갈이를 하거나 이런데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밝기인데 영상 찍기는 밝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바보 남편이 아프다니까 저도 바보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 약속했는데 자꾸 나보다 더 먼저 많이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요새 조금 제 마음이 좀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도 그냥 귀찮고 그냥 먹고 싶다는 거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혈액암으로 지금 본인이 엄청나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지낸 지가 11년이 됐는데 누가 봐도 환자라고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 둘이는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의지하고 살고 있답니다.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저희 남편은 저한테 엄청 미안할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본인 때문에 내가 신경 쓸까 이런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참 마음이 여리거든요. 아, 이러는 와중에도 다육이들은 초록이 하나 없이 다 자기만의 빛감을 내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밖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크고 예쁜 모습으로 잘 지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네요. 만약에 니들까지 잘못되고 막 동사하고 이러면 내가 더 슬퍼질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놓은 날도 있으니 잘 살아주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밤에 밖에 영상을 못 찍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밤에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하우스 온도, 온실. 오, 멋있죠?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육이가. 근데 이렇게 한 군데 넣고 보니 다육이가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거를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또 베란다에 얼마나 또 많게요. 그러니 마리맘이 참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지만 노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노동하는 그 순간 꽃을 가꾸고 꽃을 분갈이하고 이러는 그 순간만큼은요,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아마 할 겁니다. 식물맘들이 힐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블랙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블랙 올리브가 열리는 그런 나무랍니다. 제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 비치면 이 정도의 불빛이에요. 괜찮나요? 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이게 자연이 아니고, 제가 천장에 매달아놓은 그 등이랍니다. 그 등의 밝기로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밝으니까, 밤에도 뭐할일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 요즘, 갑자기 날씨도 엄청 추워졌지만, 일단 남편 머리에 그것도 뇌에 혹이 생겼다가니, 그거부터 치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분들을 잘 건들지 않고 있어요. 집에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만 보고 혼자 또 놀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몇년된 아이인 줄 아세요? 이 올리브 나무가 이거 보세요. 이거요. 이렇게 커요. 조금 있으면 천장을 닿을 거예요. 근데 천장까지 못 올라가게 마리맘이 잘또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 벤자민도 벤자민 가든에 벤자민이 외목대로 우뚝 서 있죠. 이거는 긴기야나 이제 1월 되면 막 꽃이 활짝 필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와서 더위 먹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탔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낮에는 여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눈들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 춥겠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 시간이 영상 2.3도니까 새벽에도 영하 5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더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집에는 우리 두 마리의 예쁜 양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